BMW M클래스에서는요, 그리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1라운드는요, 프라이멀 타임앤탐스 권영진 선수가 1분 49초 524 기록하면서 오늘 폴포지션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번에는 한치우 선수가, 3번에는 그 효쿠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효겸 선수고요. 4번에는 77번 도이치의 김지훈 선수고요. 네. 5번은 오규철 선수, 6번은 송덕삼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7번은 자이언트의 김지훈 선수, 8번은 형진태 선수가, 9번은 정기용 선수, 그리고 10번은 한상규 선수, 11번 마지막 홍찬호 선수가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BMW M클래스 시즌 세 번째 결승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오, 출발했습니다. 많이 늦었거든요. 자, 후미그룹에서 치고 나오는 모델. 자, 한치우 선수 굉장히 빨라요. 정권 선수. 네. 예. 아, 오히려 권용진 선수가 지금 스타트가 굉장히 아쉬웠어요. 네, 스타트 네. 많이 늦었고요. 자, 지금 슬라이드가 좀 많이 일어났어요, 후륜에서. 네. 그래서 출발 시간 지연이 좀 많이 됐는데 일단 단독으로 1위가 그룹이 지금 형성이 됐고, 그 뒤쪽으로 이제 줄을 쭉 이어서 1, 2, 3, 4번 살짝 네. 컨택 있을 뻔했는데 무리 없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치우 선수가 출발을 하고 조금 더 뒤늦게 지금 권영진 선수 그리고 김효겸 선수가 좀 출발하는 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아, 권영진 선수가 이렇게 스타트 미스를 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 처음 봤어요. 노면이 네. 많이 미끄러운데 네. 타이어를 초반에 좀 포메이션 때 그 타이어를 좀 열을 좀 덜 달구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 아쉽습니다. 네. 사실 폴 포지션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순위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반대로 한치호 선수에게는 기회가 왔죠. 네. 하지만 권영진 선수가 예선 기록을 봤다시피 네. 굉장히 빠른 기록을 내기 때문에 네.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한치우 선수가 여기서 막아내지 못하면 남은 랩이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한치우 선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지금 네. 뒷차량의 간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떨어뜨려 놓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쫓기는 느낌보다는 일단 앞만 보고 본인의 페이스를 네. 달릴 수 있는 그렇죠. 심적인 안정감은 가져갈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자, 오늘 한치우 선수가 진짜 타도를 하나 봅니다. 지금 1, 2위권의 좀 격차가 좀 커졌고요. 3위권부터는 아직까지 지금 자리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오프닝 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한치우 선수가 우리 강병희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네. 안정적인 침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뒤에서 자꾸 백미러를 보거나 미러를 봤을 때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을 보면 점점 격차가 더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떨쳐버리고 레이스를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직선 거의 슬립슬립 받았죠. 네. 자, 인코스는 계속해서 막고 가는 한치우고요. 그 뒤로 일단은 따라오는 권영진인데요. 자, 이제 이번 3, 4레벨에서 권영진 선수가 과연 넘어갈 수 있을지 자, 라인이 부풉니다. 살짝 부풀었는데 막고 갑니다. 네. 야, 권영진 빨라요. 뒤에서 굉장히 바짝 압박을 합니다. 자, 지금 기록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거든요. 자, 한치우라 네. 한치우. 지난 랩에서 근데 정말 권영희 선수가 거의 0.9초 네. 이상의 갭을 당겨냈기 때문에 네. 순식간에 네. 가까워졌어요. 아, 자, 라이크 아, 자, 안쪽에 자, 지금 한대문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한치우 선수가 조금 더 속도를 랩에서 일단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자, 한치우 선수 라인 굉장히 잘 타면서 권영희 선수 잘 막아내고 가고 있습니다. 아, 권영진 선수가 뒤에서 한치우 선수를 계속 건드리면서 조금씩 의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치우 선수가. 아, 확실히 권영진 선수가 네. 진입하는 라인을 훨씬 더 폭을 좀 넓게 쓰면서 자, 이거 네. 들어오는데요! 권영진! 이대로 넌 차리래! 자, 아, 속도가 훨씬 빨라요! 너무 쉽게 내주고 마는데요. 조금 전 랩에서도 저 부분에서 네. 한번 안쪽을 노려봤는데 역시나 같은 곳에서 다시 한번 추월을 성공하고 아, 네. 안쪽으로 나갑니다. 헐크인가요? 아, 조금 아쉽습니다. 자, 하지만 한치우 선수 또 뒤쪽으로 붙게 되면서 약간 전투력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쉽게 보내주지 않죠.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플레이일 수도 있는 게 예선 기록만 두고 봤을 때는 한 권영진 선수가 확실히 빠른 기록이거든요. 거의 1초 이상 빨랐어요. 자, 권영진 선수도 네. 일단 디펜스 라인으로 안쪽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 변형된 라인을 타고 있거든요. 아, 벌어지기 전에 따라 잡아야 되는데 잡힐 듯 말 듯 권영진 선수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이제 거리를 벌려나갑니다. 네. 권영진 선수. 한치우 선수의 라인이 조금 더 와이드하게 좀 더 쓰면서 탈출 스피드를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네. 방향지 시동이 지금 켜져 있는데 피트로 들어오네요. 들어오네요. 아, 무슨 문제가 있는... 아, 드라이버 스루 페널티가 제시가 됐었네요. 스타트가 자, 아까 전에 굉장히 빨랐었는데 다른 선수가 늦다라기보다 지금 한치우 선수가 빨랐던 건가요? 네.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 순위권 완전히 멀어진데 플라이스트 드라이버 스루 네. 너무...
비슷한 페널티 아닌가요? 거의 뭐 일단 네. 순위 완전히 밖으로 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초반 스타트에서 한치우 선수가 굉장히 빨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네. 플라잉 스타트가 있었고요. 네. 그 페널티를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로 김영욱 안철호 선수 그 틈에 77번 김지훈도 노려봅니다. 자 이대는 두 자리에 밀려나버리는 18번의 김지훈. 18번 김지훈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김용겸 선수를 좀 뒤늦게 발견하고 네. 한번 휘청했거든요. 아 이렇게 또 항상 우리 어부질이 추월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김지훈 선수도 다른 김지훈 네. 선수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네요. 아 김용겸 선수는 이제 좀 뭔가 묵은 가슴속에 막혀있던 게 뻥 뚫린 기분일 거예요. 굉장히 빠른 선수인데 앞쪽에 사실 예선 기록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김용겸 네. 선수가 현재 이제 2위로 달리게 됩니다. 자 이제 권용진 선수를 잡으러 출발을 했습니다. 네. 아 권용진 선수 이렇게 독주를 하면 사실 카메라 받기 힘든데 오늘 자, 또 권용진 선수가 1번 코너를 빠져나갈 때쯤에 지금 김용겸 선수는 네, 스타트 라인을 지나가고 있는 그쵸. 정도의 거리거든요. 아, 다시 한번 5.2초까지 벌어지게 되는 선두권 그룹입니다. 일단 결승 시작되고 난 후에 베스트랩 역시 권영진 선수가 네. 기록을 했습니다. 50초 3. 자 크게 한번 권하는 정기용 선수 그 안쪽으로 파고드는데요. 44번. 아 이대로 일단은 형진태 선수와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깥쪽으로 공간을 열어주면 네. 지금 저희 뭐 이제 기차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줄줄이 지나가는 차량들의 대열 틈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올라왔고요 홍찬호 선수. 아 지금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씩 실수를 하면서 그 틈을 좀 파고드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네. 추월에 성공했다라기보다는 앞쪽 선수의 그 실수를 잘 활용하고 있는 선수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이 M클래스 또 아마추어 클래스이다 보니까 후반부까지 그 집중력을 잘 발휘하는 선수들 사이 어떤 기량 차이 이런 부분들도 네.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기는 끝날 때까지 일단 배틀이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다섯 명의 선수 중에서 점점 지금 배틀할 수 있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에서 배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달아나기가커녕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랑 좀 격차가 좀 많이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하는 라인을 잡아서 가는 게 좀 어렵겠죠. 뭐 6랩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네. 6렙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중위권 선수들이 이거를 탈피를 하려면은 지금 네. 이 앞 선수들의 라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타이어 상태나 이런 거를 보고 자신의 라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경합을 하다 보니까 앞차를 너무 따라가는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차 놀이 같은 뭐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 7바퀴 정도 좀 반복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중간중간에 차들이 좌우로 좀 빠져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1열 대열 주행을 하게 되면 뒤에 따른 차량들은 좀 냉각 공기를 만든 구역에서는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 구역에 나오게 되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고개를 내밀고 라디에이터 안으로 네. 지금도 뒤쪽을 크게 미끄러지는 그쵸. 차량 한 대가 보였는데요. 네, 한상규 선수의 차량인데요. 냉각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일종의 좀 대열에 잠깐 좀 그 빠져 나오는 네. 그런 모션들도 좀 필요하게 되죠. 아, 일단은 인라인으로 접어드는데요. 네, 네. 과감하게 인라인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 바깥쪽으로 크게 밀려나는데요. 자, 이제 타이어가 거의 다 됐어요. 네. 지금. 자, 지금까지 집중력 싸움입니다. 집중력 싸움. 자, 한상규. 자, 그 팀에 한상규가 다시 한번 앞쪽으로 올라오고요. 네, 그 실수를 잘 놓치지 않고 네. 한상규 선수가 잘 들어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 그 실수로 인해서 그 틈에 조금 기회를 보는 선수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아, 네, 59번 조금 전에 그 오기철 선수에게는 이제 트랙타이 주행으로 인해서 경고 네, 흑백 단기가 네, 나왔네요. 네. 실질적으로 뭐 피트스루 페널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네, 네. 네. 경고예요. 너 다음에 한번 더 하면 들어와야 돼. 아, 뭐 네, 네. 무섭네요. 말투 무섭습니다. 네, 안 그러겠습니다. 네, 아, 자, 지금 다시 한번 크게 벗어나는 모습 네. 그렇죠. 저 구간이 벗어나게 네. 되면 바깥쪽에 인조잔디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아, 네네네. 네, 저 위로 네 바퀴가 올라가는 순간에는 정말 스로틀 컨트롤을 아주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네. 트랙으로 복귀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스핀을 하는 경우가 아, 있습니다. 네네. 네. 오늘 BMW 마지막에 드리프트 세레모니가 아닐까요? 하지만 네. BMW 자 오늘의 세 번째 우승 권영진 선수입니다.
다 잃었어.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모든 우승자가 다 변했는데요. 자, 네, 멋지게 엄지 손가락을 지켜주면서 권영 선수가 골인을 했고요. 자, 광주의 아들 들어옵니다. 김효겸 선수. 김효겸 선수 지금 차체 하부 네. 쪽에 살짝 네, 언더커버 같은 게 좀 떨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로 좋은 네. 결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얼만큼 치열했는지 이 피니시 라인 그 통과 시점의 시간차로 갭으로도 좀 느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차이는 없지만은 권영진 선수가 네네, 시즌 권영진 선수 1위 올라왔네요. 쪽으로 올라오게 네. 되고 그 뒤를 바짝 김효겸 선수가 쫓게 되는 그런 네. 모습이 되게 되죠. 아, 권영진 선수는 이번 3라운드에 저, 두 마리 토끼를 저, 다 잡아냈어요. 자. 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이번 시즌 M클래스 종합순위, 네. 종합챔피언 대반전이에요. 과연 네, 또 누구에게 네. 이 챔피언의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짓게 될지 그 네. 시즌 종반까지 지켜보는 재미가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쵸.